오늘도 마리포입니다. 오늘도 일단은 낚시 3레벨을 찍어서 업 요거를 퀘스트가 나왔고 업 퀘스트가 나왔고 이걸로 리온한테 갖다 줘서 낚시인을 땄어요. 직위 해제 베테랑. 베테랑이 생겼고 업을 땀으로써 아니네 재봉도 남았네. 재봉까지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되겠는데. 그지 같구만. 이거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고양이에 지금 불 들어와 있거든요. 아, 친밀도 보상이 있구나. 좋은데? 우리 크리스틴은 전부 다 먹을 거야. 어쩌다 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얘 지유한테 어제부터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젠 좀 할게요. 목장에 있으니까 보러 와라. 목장?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 의사표현을 좀더 확실히 하란 말이야. 우리 목장 맞네? 야, 그럼 기다려봐. 이 버그 돌겠다, 진짜. 미운정. 나은과 요셉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느낌이 온다. 아. 동물 지식 4레벨이 됐대. 그래? 언제? 왜? 갑자기? 반전복 어제 겁나 캤는데. 미쳐버리게 하네. 세경이 아줌마한테 문자가 또 왔네요, 연달아서.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 또 왜? 뭔데? 아, 미접속 상태가 떠야 끝난 거야? 배추 끝내고 빨리 밭 하나 끝냈고
아, 벌써? 별수 없지. 저 오늘 피로도 회복 저기는 이미 다 써버려서 없어요. 잠도 잤고 밥도 먹었습니다. 두 번. 그래서 게임을 그만할 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 뭔가를 먹으면서 달릴 거예요. 떠있나? 가봐야지. 이 노상송 나무는 참고로 낮에만 나옵니다. 밤에 아무리 가셔도 절대 안 나와요. 혹시나 어제 채팅창 보니까 모르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냥 검색해서 알았던 건데 노상송 나무는 무조건 반드시 반드시 낮에만. 대기자가 3명이야? 두께 들고 기다려야지. 뜨면 먹어야지. 잠깐만 보지 뭐. 여기는 뭐 나오나? 여기도 근데 잉어, 모샘치, 붕어 똑같겠지? 맛조개 미끼. 숲 관리인이네 이번엔. 세라방 역해가 입으니까 이쁘다. 남캐가 입으면 참. 개꿀? 이분들 캘라 그랬구나. 이거 캔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한참 됐네. 개꿀. 난 먹음.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 타이밍 잘 맞췄는데? 오케이. 어쨌든 반드시 낮에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어제 어떤 버그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어제만 됐었나봐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버그였냐면 이게 핸드폰 모드에선 안 됐었는데 나도 뭐야 너 왜 안 자라. 이렇게 씨앗 뿌리기 이동 중에 이거 런 버튼 누르고 있으면 원래 달리잖아요. 근데 PC모드에서 이게 무슨 키 겹침 같은 게 있는 건지 저 상태에서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밀. 자, 이렇게 이동 중인 상태로 이걸 누르고 있으면 멈춰있어. 처음에 살짝 비비면 그때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이냐? 이번엔 뭐지? 왜 안 움직이지? 근데 그때 달리기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 씨앗 뿌리기가 달리기 상태로 됐었는데 그 버그가 어제 녹화할 때는 됐었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혼자 깔짝깔짝 거리면서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땐 그 버그가 다시 안 걸리더라고. 아쉬웠어. 그거 되면 이동속도 겁나 빨라서 개이득인데. 거의 뭐 달리면서 씨 뿌리기 수준인데.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알게 된 꿀팁 하나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으셔서 요리를 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냥 원재료 그대로 갖다 팔아도 돈이 제법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 원재료 상태로 팔아도 돈이 엄청 많이 되는 거, 양파. 왜냐? 양파 씨앗을 하루에 30개인가 살 수 있어요. 그죠?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정확히. 아무튼 하루에 살 수 있는 씨앗이 뭐 예를 들어 20개에서 30개 사이라고 하고, 거기서 그 세경 아줌마한테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 무료 갱신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그냥 내가 이미 산 거, 오늘 산 거 하루에 20개 제한밖에 안 돼도 그거를 싹 다시 새로 고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살 수 있어,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배로 사서 그거를 다 캐면은, 양파 어디 갔냐, 816개가 나왔어요 저는 파티 상태로.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이게 개당 195원이잖아. 195원 곱하기 816개, 하루에 159,000원 벌 수 있어요, 양파만으로. 나머지까지 수익을 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양파도 비싸고, 또 비싼 거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순무는 절대 팔면 안 되고요. 얘도 좀 비싸, 사탕수수. 참외는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이거 철학회복이잖아. 철학회복은 써야지. 미끼, 잉어왕 미끼는 아마 두 개 줄 텐데 하나만 쓰시고 하나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퀘스트 생긴대요. 퀘스트 생겼을 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얘를 못 캐니까 그 퀘스트를 깨고 싶으면은 이거를 금조개인가, 아 금조개나 다이아로 사야겠죠? 돈 아깝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고. 이거 슈퍼 시리즈는 나중에, 그 어제 채팅창 봤는데 슈퍼 딸기인가? 슈퍼 감자 3개에다가 케찹 2개 넣어서 만드는 그 슈퍼 감자튀김, 그게 효율이 좋대요. 팔았을 때 효율이 좋대요. 그러니까 슈퍼 감자는 계속 모아놓으면 좋은 것 같고, 슈퍼 딸기도 이거 어디다가 무슨 요리 쓰는 거 있는데, 요리대 3레벨 때 그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이제 숨 참고 지내야지. 일단 제가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알게 된 간단한 팁들은 이 정도?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무조건 파티 상태로 게임을 하세요. 이거 친구가 파티를 나가도, 친구가 아니더라도 파티, 친구가 게임을 끄더라도, 친구가 아니더라도 아무나랑 계속 그냥 파티를 유지하고만 있어도, 같이 같은 맵에 없어도 무조건 채집물이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개꿀입니다 진짜. 저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해. 첫날, 둘째 날 왜 파티를 안 하고 있었을까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잠시만요, 핸드폰 화면에서 뭐 해보라고? 아, 여기 씨앗 상점에서 생겼네? 나 근데 오늘 다 샀는데요? 장난쳐요? 양파 이미 다 했는데? 우유 날갈찜 레시피 생겼다. 우유가 5개 들어가?
저거 오늘 퀘스트 못 깨겠네요? 여기 씨앗 상점 열어준 건 되게 좋다. 근데 처음에 되게 짜증냈었는데 이거 왜 맨날 저기까지 가야 되냐고. 이제 짜증낼 필요 없어 지금 개꿀. 어 잠깐만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간 노상송 나무의 리젠 시간은 10분 정도예요. 물탕목 나무의 리젠 시간도 10분 정도고요. 물탕목 나무는 달빛 숲인가에서만 나와요. 달빛 밀림이구나. 근데 달빛 밀림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비 오는 시간에만 나와요. 비 오는 그 날씨 때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캤건 남이 아깝게 내 눈앞에서 캐고 지나갔건 그 시간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같은 걸로 해놓는데 10분 타이머를 해주세요. 그럼 다시 가서 캘 수 있습니다. 시간 될 때쯤. 전 아마 이번 캐고 나면은 굳이 더 계속 안 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잘못 잰 게 아니라면 아마 곧 나오겠죠? 받아서 뭐 36레벨 찍은 거 같다던데. 지금 이거 언제 나올지 몰라서 채팅을 못 쳐드리겠네. 36레벨이 되기 전엔 아예 못 가나봐. 사람들이 계속 받아서 언제 가요? 하면은 답변이 항상 36레벨 찍어야 가요 라고 달리더라고. 누가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진동 울린다 핸드폰. 반응 속도 싸움이야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님들아. 아 나 이거 그냥 갈래. 이거는 양심상 갈래. 죄송해요 님들. 그 아무나 드세요. 어 떴네 드세요 드세요. 아 나 미안해서 갈래. 아 저거는 내가 인면 수심이 아니라서 저거는 차마 못 캐겠다. 아이 저렇게. 아이 두 분 죄송하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녹화를 틀어놔서라든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저기서 저분들 10분 동안 기다렸을 거 아니야. 나도 아까 처음에 그랬거든. 10분 동안 기다렸거든. 누가 캐고 가가지고 눈앞에서. 아 그때 내가 오버랩 됐어. 어? 벌써. 아 맞다 이게 미리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어씨 무서운데 좀? 이게 이러니까 피로도를 저기할 수가 없어. 농사를 하다보면 일단 솔직히 이 게임은 지금 고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고인물이 없잖아요. 고렙은 있지. 시작부터 피로도 9999 녹여가면서 달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고렙은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레벨 이 게임 레벨 높으신 분들 어제 보니까 이미 40레벨대가 있으셨어요. 사실상 게임 열린 지 이틀 만에, 아, 3일 만에? 40레벨. 와. 겁나 무서웠어. 이틀에서 3일 차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미 40레벨인 분이 계셨거든요. 개무섭게.
솔직히 이런 게임 뭐랄까 정보를 얻을 때는 DC만 한 데가 없어요. 카페 가는 거 아니면 물론 카페도 있긴 하지. 근데 DC만 한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시작했을 때 DC를 종종 다시 또 눈팅을 하게 되는데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 밀캐다가 생각에 정지가 와버렸네? 이게 다 슈퍼니? 갱신이 덜된 거구나. 거기서 무슨 팁인가를 봤었는데 내가 까먹었다. 쏘리 죄송합니다. 원래 사람이 아침 시간대는 정신이 없잖아요. 아무튼 이거 농사 되게 좋은 것 같아. 농사하고 있으면 참 좋아. 아, 그 무슨 팁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요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특히 비주류 같은 건 다른 데 봐봤자 게시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봤자 활성화 안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벤 게시판이 없는 경우도, 아 게시판이래, 공략 사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건 사이트로 치잖아, 그지? 아니면은 게임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루리앱? 거기는 모바일 게임 배척이 심해요. 그것도 뭐 막말로 소녀전선이라던가, 그 전에 한창 뭐 라스트 오리진이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 딱히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그 게임을 완전 배척할 거다, 아예 절대 안할 거다 하면 상관없겠지만, 아니라면 저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 리틀 포레스트 이런 거 꽂혔다면 결국 이제 DC로 정보를 가끔 보러 갈 수밖에 없지. 아, 어제 등불 열매라는 걸 새벽에 캐겠다고 새벽 한 4시인가 5시에 잤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거 캐느라. 그걸 왜 캐야 되냐? 등불 열매를 캐야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야시경, 발광모자, 발광가방. 이게 왜 필요하냐? 어둠주황. 어둠주황은 왜 필요하냐? 아씨, 그 이름 뭐더라? 암튼 필요하긴 함. 아, 그 철광석 같은 거 캐러 동굴 갈때 거기는 어둠 주황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일요일 날 게임하다가 그 스토리 보러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 간 김에 이제 철광석 했었고, 아 그때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가지를 심은 거라서 이거는 꽤 오래 갈 거예요. 아마도 이거 누가 네이버 카페 작물 자라는 시간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었는데. 거기서 놀랬던 게, 그 슈퍼, 저거 뭐지 이름? 슈퍼 숙모 있잖아. 그거는 놀랍게도 3시간 걸린답니다, 다 자라는데. 와, 씨. 그래서 슈퍼 숙모 씨앗이 있다면, 그날 잘때 돌리세요. 저거, 뭐지? 그, 서리 방지 켜놓고. 그니까 다른 사람 아예 방문 못하게 해놓고. 어르르. 저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농사꾼이 됐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뭐랄까 방문을 켜놓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계속 집에 처박혀 있을 거 아니라면. 저쪽은 지금 담장이 안 뚫려 있는 거지. 이쪽 뚫리면은 여기다가 뭐좀더 짓고 싶은데. 아, 이것도 수리가 있었구나. 지금 8레벨 때 조건이 이거야? 하나가? 잠깐 볼까?
알루미늄계가 없어서 저거는 무조건 캐러 가야 되고. 반전목 30개, 상속목 20개. 아, 반전목 10개, 상속목 20개. 상속목 20개, 반전목 10개. 아, 나 이거 기원석 옮겨야겠다. 안 되겠다. 불쾌해서 안 되겠네. 맨날 저기에 걸려. 사과 30개, 체리 30개. 저 둘 다 캐와야 되는 거잖아. 체리는 있어. 체리는 30개가 돼. 어, 아니네? 라즈베리가 있었던 거구나. 와씨, 이거 언제 캐냐? 언제라고 해봤자 금방 캐겠는데요? 생각보다. 역시 이게 파티 효과가 너무 쩔어. 어, 임업 지식. 몇 레벨이지? 지금? 4레벨. 또 체리, 체리. 아, 드럽게 멀어. 체리, 체리 쿵짓다 멀어. 어, 진동 울린다. 그렇다는 말은 저쪽에 노상송이 나왔겠죠? 그분들 캐시라 그래. 왜냐면 저도 노상송 그래도 좀 모아놨기 때문에 물탕목도 어제 좀 모아놨고 등불 열매 구하면서. 그때는 귀찮아서 타이머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애플워치에 10분 타이머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았어 내가. 이거 오바해서 캘 필요 없으니까 딱 30개만 캘게요. 30개 될 때까지만. 지금 22개? 이게 26개. 저기 있는 게 30개. 끝. 이제 집으로 날아갑시다. 그래서 저거 뭐냐 이게 부엌? 부엌 2레벨 만들고. 어? 그러니까 부엌 2레벨 만들면 오, 각설탕이 생기네? 질 좋은 생선. 이거는 잉어인가? 청어네? 청어면 바닷물고기 아니야. 메쉬 포테이토, 메쉬드 포테이토, 으깬 감자. 감자 3개 들어가네? 버터. 이거는 근데 부산물이겠다, 사실. 아, 부산물이랜다. 부속재료겠다, 사실상. 특제밀가루는 슈퍼밀가루인 거고. 크로켓. 일단은, 올려. 오케이. 부엌 2레벨. 기분 좋아.
그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기다 둘게 아닌 것 같아. 거기다 못 둠. 쌀이. 새우칩이란 게 생기네? 이거부터구나. 토마토 고깃찜. 절임 파인애플 블랙 포레스트. 어? 크로켓 어디 갔어? 아, 배워야 되네, 새로. 토마토 고깃찜. 야, 1248원이라고? 뭔데, 이건? 간장이요? 간장 어디서 구해? 부엌 레벨 3레벨을 찍으라고? 근데 2레벨에 부은 거야? 사러 가기? 아, 사러 갈 수가 있어? 오케이. 토마토 고깃찜이라 전혀 안 땡기는데? 절인 파인애플. 디저트네? 이것도 디저트네? 이런 거못 만들어. 설탕 뭐야, 재료? 사탕수수지. 이거 만들지 말래요. 봐봐. 사탕수수가 개당 130원이야. 이거 만들어서 팔면 10원 손해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면 어떨까, 그럼? 계산해볼까? 아,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 DC에 누가 올려놨었어. 요리. 잠깐만, 이게 이름 뭐지? 절임 파인애플? 파인애플 절임. 이게 재료값이 490원 들어가고 판매가가 785원 이라고? 1021원 나오는데? 뭐지? 파인애플 두 개? 파인애플 심지어 나 없잖아. 아, 이거 구하러 가야 된다. 파인애플을 구하러 가야 된다. 이거 효율 똥이네. 그것 때문에 효율이 똥인 거네. 이거 설탕이지. 설탕. 아, 굵은 소금도 들어가는구나. 파인애플 캐는 거 맞지 않나? 나 여기서 봤는데. 아, 레몬나무였네, 그거. 맞네, 파인애플밭 여기 따로 있잖아. 캐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실상 만들기 그지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과일빙수 안 만들잖아요. 짜증나서. 블랙포레스트. 이건 특제밀가루. 1229원. 이건 만들어서 팔만하지. 특제밀가루 쓸데없잖아. 토마토 고깃찜. 이것도 만들만하지. 근데 간장을 사러 가야 되는 게 단점이네. 이런 거 괜찮잖아. 특급 프라이. 이거 슈퍼감자 개당 55원인가 밖에 안할 거야. 잠깐만요, 이게 특급 프라이지. 특급 프라이. 안 나오네? 뭐지? 뭐 어쨌든. 지금은 딱히 만들 게 없는 걸로. 아, 이거 퀘스트 못 깨는 게 그지 같네, 좀. 심지어 여기서 임무 다안 나와가지고 어디서 봐야 되냐, 이거? 임무가 다안 나와, 젠장. 오케이. 일단은 지금 뭔가 또 여기서 집을 성장을 시키려면 할수 있는 거라곤 알루미늄 캐러 가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옷은 있으니까 알루미늄 언제든 캐러 가면 될것 같은데. 빡세네요. 그럼 가서 알루미늄을 또 넉넉하게 캐와야겠다. 한 100개 이상. 철괴도 더 만들어 와야 되고, 그지? 철광석 몇개 있냐나? 어? 철광석? 굳이? 괜찮겠는데? 철광석은? 20개만 만들어 놔봐, 일단.
별게 아니네. 다 만들고도 몇개 남아. 36개. 오케이. 일단 변은 싹 캡시다. 이것도 본팁중에하나였는데, 뭐 이동하면서 베면 타점이 늘어나가지고 각도 안 맞춰도 된다고. 근데 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훨씬 불편해. 그러니까 되는 사람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커니 안 되네요. 이게 가지였나? 아, 가지 극혐. 너무 싫어. 슈퍼밀시아다 심지어. 그 다음에 절로 가서 가지. 안 먹히냐 갑자기 또. 아 이거 되면 개꿀인데. 컨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 됐나? 안 됐다. 에이씨, 안 해! 난 그저 좀 더 빨리 심고 싶을 뿐인데. 검은 사막 농사 같은 경우에는 딱 찍고 마우스로 딱딱딱딱 끝. 쉬프트 딱딱딱딱딱딱 끝. 아. 어디 보자. 뭔가 좀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슬 요리를 좀 돌려놔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감튀 오늘 만든 것 같은데? 감튀 말고 오므라이스? 재료 딸려. 딸기 케이크? 밀가루 아까워. 그럼 딸기는 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닌가? 돈 벌려면 그래도 좀 캐놓는 게 나을까? 토마토 고깃찜 블랙포레스트. 아 뭐 참 이거다 싶은 게 없어요. 저 새로운 요리들 먹으려면 아마 메인퀘 깨세요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미묘하네요. 지금 이거 다이아라 충전하는 거 아닌 이상 내가 저걸 구할 방법이 없잖아. 어?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유 달걀찜 왜 안 됐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아닌데? 우달찜. 아니 아까 그 퀘스트 깨서 갖다 줬는데? 뭐지? 버그인가? 뭐
모르겠다. 일단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겠다. 또 나 지금 사료도 없고 아 사료는 만들면 되나? 만들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료지 가공돼. 싹 만들어. 아, 한 번에 99개밖에 안 되는 거야? 방금 뭐가 올랐어? 아 그게 동물 지식이구나. 오 나 동물 지식이 레벨이 제일 높네. 바다섬 가는 건 여기 있네. 36레벨. 근데 이게 레벨이 먼저 올라버려가지고 좀 미묘해졌네. 5레벨이라고? 어느새? 미쳤네. 사료를 맨날 만들다 보니까 팍팍팍팍 올라버리는데요? 첫날에는 솔직히 좀 별로 못 만들었었어. 둘째 날부터 열심히 만들었지, 사료를. 둘째 날부터 농사를 시작했고 셋째 날, 어제 일요일 날 농사를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농사를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어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쌓였죠. 잠깐만, 근데 나 여기 배추 남아있지 않냐? 그치, 이게 제가 지금 배추가 모자랄 리가 없어요. 배추 꺼내셨니? 방금 뭐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뜬 것 같은데? 안 꺼내셨네? 뭐지? 무슨 버그임? 방금 그 중국어 나오면서 버그 뜬 거 뭐야? 잠깐만 지금 몇이지? 동물보고 860이거든요? 860? 또 올랐어! 아니 한방에 엄청나게 올라버리네? 이거? 뭐야? 나은에게 목축 지식 듣기. 저거 퀘스트 진행 못할 것 같은데, 필이? 저거 진행 못할 것 같아. 뭔가 내가 지금 구해올 수 없는 걸 요구할 것 같은데, 나은이가. 나은이가 누구야? 아! 아, 그 메이드복 입은 아가씨. 나 고양이 줬던데, 처음에. 우리 셀레스틴 데리고 오는데, 아, 셀레스틴 맞나? 크리스틴이구나. 셀레스틴은, 셀레스틴은 내 곤충이지? 사료는 만들어서 팔면 혹시 돈이 되나? 10원밖에 안 돼. 이거는 절대 못 팔아. 돈 아까워서 못 팔아. 뭐야, 이 사람. 채소 사료? 아가 재료가 혹시 상점에 파는 거 아님? 아 뽑기 잘못 눌렀다 씨. 파는 거 아니? 안 파네요. 당근 사료 말고 채소 사료도 좀 팔아주지.
그러면은 못해. 이거 6개. 가공대 2레벨. 가공대 2레벨이 언제 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공대 2레벨을 찍으려면, 잠깐만. 나 녹화해놓은 거 잠깐 보자. 다음 레벨 올라가면은 뭐뭐 할수 있는지 거기 나오잖아요. 다행히 아까 확인 눌러가면서 확인 좀 했었으니까. 가공대 2레벨 다음 레벨에 돼. 9레벨 때. 그럼 이거 깰수 있겠다, 그때. 그러려면 제가 가로등 수리를 해야 되고. 어! 쉣! 9레벨 올라갔는데 배추랑 밀 들어가네? 아씨. 방금 녹화화면 보고 알았어. 이럴 거면 30레벨이래. 30개씩은 냅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조졌다. 막혔다 데스요. 조졌다 데스. 요것도 지금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게 생겼다. 둘다 진행하고 싶으면은 다이아 10개라도 질러서 돌려야 된다, 그런 거네요. 오케이, 일단 요번 녹화 파트는 여기까지. 다음 파트로.